어쨌거나 그 한남뉴타운 1구역이 지금 아직 확뭐 이제 막, 막 활성화된 건 아닌데 재개발을 다시 진행 또 하려고 지역 주민들끼리 모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재개발을 다시 하려고. 뭐 유엔사 부지 또 내년에 착공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서울시가 제시하려고 그러는 게 뭔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왜 마스터 플랜을 보여준다 그러는데 안 보여줬으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용산이 됐건 여의도가 됐건 간에 자체적인 지금 여의도도 파크원 개발 계속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체적인 개발은 계속해서 돼 나가면서 그 안에서 또 호재는 계속해서 발생된다. 뭐좀 그런 식으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용산과 여의도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절대 죽지 않는 뭔가요? 그런 군사적인 지역이 꼭 기반이. 용산만 여의도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몇 군데들이 있어요. 어디요? 특정 지역들이. 오세요, 상담하시러. 상담비 달라고 하실 거잖아요. 입금, 우리는 입금 확인해야지, 입금 확인해야지 상담을 하기 네, 제가 자꾸 상담만 받고 돈을 입금을 안 해가지고 신용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시장에서 시끌시끌했던 것이 서울 집값, 그러니까는 아크로 리버뷰 맞죠? 거기가 평당 1억에 거래가 됐다고. 그래서 난리가 아리팍이 아니고 났었습니다. 리버파크. 파크인가요? 아, 아크로 리버파크, 네. 그거 봐, 어떻게 모르잖아. 보세요? 네? 그게 내가 그거죠. 안다고 울고. 아리팍이나 아리뷰나. 그냥 그거는 올게온 거죠. 좀 일찍 오긴 했어요. 좀 그러면 빨리 왔다. 아리뷰도 곧 1억이 되나요, 평당?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옛날에요. 명동 땅값이 평당 1억 딱 한다고 했을 때 난리 났었거든요. 야, 어떻게 땅한평 1억이냐. 지금 아파트 건물 한 평에 1억이잖아요. 그것도 분양평수 기준으로요. 사실 뭐 계속 이렇게 단위에 적응해가는 게 우리도 힘들어요. 근데 올게온 거예요. 올게온 거고 소형은 강남에서는 신규 아파트라면은 특수한 입지라면 평당 1억이 굳어지는 추세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씁쓸하네요. 네, 거기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네요, 구경은 갈수 있으니까. 아니, 뭐, 구경은 많이 해봤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럼 1억을 또 넘어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가면 언제쯤? 뭐 지금 뉴욕이나 이런 데에 뭐 센트럴파크 주변에 있는 아파트 200억, 300억, 또 트럼프가 갖고 있는 게 1480억 한 채가, 그건 어떻게 설명해? 그렇죠? 이거 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베이징 같은 경우도 평당 가격이 우리나라 못지않아요. 오히려 비싼 지역도 많고. 그러니까 평당 가격이라는 게 옛날에 이제 단위잖아요. 이제 3.3제곱미터 얘기되는데 평당 가격을 1억 이렇게 하면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땅값 상승률이라든지 또는 한강변이라는 특수한 입지 여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지금 한강변이 예전에 오세훈 시장 때 개발 계획이 나왔어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 때도 한강 공공성 재편 계획이라는 계획이 나왔어요. 듣고 있어요? 네. 딴짓하지 말고. 아니요. 검색하지 쳐다보고 있었어요. 말고. 네. 그림 그리는 것보다 낫지 뭘 그러세요. 받아주고 있었다니까. 낫소야. 자, 한강변 개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누군가 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 시장이 될 거예요. 시장이 누구가 되든 간에, 또는 정권의 성격이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간에, 한강변의 개발이 요번에 공공선 재편 계획에서 끝날까요? 제가 계속 볼 때는 개발. 영원히 개발 계획이 나올 거예요. 영원히 정비를 할 거고, 또 미리, 이미 정비가 된 것도 낡아질 거고, 녹아들 거고, 다시 정비가 나오고, 다시 정비. 그러니까 이게 한강이라는 것이 서울에서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강을 내려다 볼수 있는 주택, 건물, 이런 것들은 희소하거나 희소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아주 특수한 그런 경쟁력을 갖추게 돼요. 그러니까 적정하다 보시는 거예요,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은 높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왜곡이 돼 있고 비정상적인 어떤 가격과 수급이 꼬이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2013년에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은 30평대가 20억 넘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콧방귀 뀌고 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분위기 싸해지고 100명 넘게 와 계시는데 절반 세미나장에 이상이 돌아갔다고.
돌아가진 않았어요. 돌아가셨다고? 저희만 네? 그 얘기 듣고 돌아가셨다고? 반응 자체가 눈이 그렇게 그러니까 동의하는 눈빛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때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동의하지 않았지만은 그때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그것도 20억대가 아니라 거의 30억에 육박하는 가격대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올라가야 될 시간들이 필요한 시간들이 있는데 그 필요한 시간들이 시장이 왜곡이 되면서 단축이 됐고 또 가격이 급격하게 이런 왜곡된 시장에서 오를 때는 거품이라는 게 항상 껴요. 껴야 되고 맥주 마시면은 처음에 맥주 따르면은 원액과 거품이 끼잖아요. 네. 그랬다 좀 있으면 거품이 가라앉죠. 네. 그러면서 원액이 조금 올라가죠. 어? 네. 이렇게 되잖아. 원액이 좀 그러니까, 올라가죠. 그러니까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원액이 좀 올라가요. 그러면 거품은 내려가고 원액은 올라가니까 그 저울충점이 이제 시세가 형성되는 안정기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1억 정도 되게 상징적이고 한 번은 시도해봤던 그런 벽을 그러니까 1억이라는 벽을 한번 돌파를 했잖아요. 근데 밀리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진다 보시는 저는 그러니까 단기간에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 시간 자체가 왜곡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해소되지 않는 한은 계속 수요는 물건이 한계가 나와갖고, 그러니까 시세가 지금 최근에 그 24평이 2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물건이 하나도 없는데 나 25억에 내놨어. 또는 25억 5천에 내놨어. 안 팔리면 또 그게 25억 5천이 시세처럼 보이는 거예요. 착시거든요. 근데 앞서 우리가 이제 사전에 얘기했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을 좀 풀고 거래 제한을 푼다면은 시장에 물건이 단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10개도 나오고 100개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시장에서는 가격이 20억대 후반 정도, 30억을 넘지 않은 아이가 1억이 아니라 24평 같은 경우는 한 19억, 18억에서 22억 사이 정도에서 시장은 안정을 찾을 거라고 봐요. 그 대략 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18억은 어려울 것 같아. 아리팍 24평이 18억에 나왔다. 저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네. 1층도 그거밖에 안 나올 거야. 뭐 그거는 두고 봐야겠죠. 어쨌든 그 박스권 내에서 18억에서 22억 사이 정도에서 찾을 거야. 그러면 지금 24억, 25억 정도 하는 가격이라는 거는 1, 2억에서 2, 3억 정도는 거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는 시장에서. 그리고 20억짜리가 2억 떨어지는 게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24억짜리가 2억짜리가 2천만 원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24억짜리가 2억이 뭐 거품이야. 19억짜리가 24억 되면 거품인 거지. 이게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사실 왜 자. 반존대 하세요? 여자 설레게 하는 반존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전체 이게 뭐냐면 되게 당황하셨는데 얼마 전에 또 이제 이게 우리 장관님께서 1억짜리 아파트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쁜 남자, 못된 남자. 아, 자꾸 이제 못된... 자꾸 이 정책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난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어요, 사실. 뭐가? 아니 1억 아파트 1억 찍는 게 한강변에 있는 특정한 아파트가 1억이 된 게 지희 씨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네, 뭐 저는 상실감이 평당 상실감? 5천이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실감, 그치? 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상실감은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상실감은 느끼는데. 그거를 자꾸 부채질하는 게 뭐가 중요한 거지? 평가르기. 그러니까 그게 평가르기라는 거야. 지금 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서울시 집값이 비싸대. 비싸대요. 누가? 제가. 뭐 정부에서는 당부에서는 비싸다 그러잖아. 그렇죠. 서울시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 집값이 안 비싸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비싸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저는 왜 안 비싸다고 생각하는지 제대로 안 잤네. 그러니까 왜 안 비싸다고 생각하는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대내적으로 보면 비싼 게 맞지만 대외적으로 보면 비싸지 않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 양다리라니까. 그러니까 가운데 앉아갖고 박스처럼 중간 색깔 끼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왜 안 비싸다고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에서 잘못된 게 첫 번째 단추가 평가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또 연장선이야 이게. 나는 우리나라 이게 국민이 그런 것도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국민의 의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걸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가 5억짜리 되는 건 아니잖아. 서울시의 아파트가. 서울시 아파트가 모두 5억이면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못 사는 사람이 있어. 맞잖아요. 네. 서울시의 모든 아파트가 7억이 돼야지 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입지가 왜 필요해?
용산이 왜 필요해? 개발을 못하러 해. 개발해봤자 5억인데. 맞잖아. 안 그래요? 한강이 뭐가 의미가 있어? 그렇죠. 이제 아무데나 살아도 되는 거지. 그 이제 충돌이 왜 오냐면 양쪽이 있다면은 서로의 이제 주된 생각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이제 의식 국민 의식이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자.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 저는 반대쪽 그렇지 다른 그러니까 왜냐면 봐봐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 봐봐 서울시가 지금 나는 가끔 화가 나는 게 이게 투기가 지고 이거 표를 보잖아. 너무 화가 나. 왜요? 봐봐 도봉구 지금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정한 게 웃기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38평대 아파트가 3억 8천이야. 봐봐. 되게 싸네요. 그렇지 싸지. 네. 그게 집값 비싸? 근데 심지어 그게 투기과열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쌀 때 대비 많이 그래서 이제 비율적으로 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 노원구가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노원구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 많이 올랐다며. 30평대 5억이에요. 근데 노원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집값이 징글징글하게 안 올라서 이제 평균 가격 찾은 거야. 노원구 많이 사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